그건 전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역시 피해자입니다. 경찰이 지금 내 말을 다 막고 있으며 아이들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나와 협상을 할 당시 나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고 흥분하게 자꾸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도 애 엄마 역시 나를 무시한 겁니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장난질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살려주기로 약속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흥분시킨 경찰과 애엄마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건 본부의 스네이크 장입니다. 아,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요, 안산 인질극 살해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오전 9시 36분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의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인 박모씨의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박모씨의 동거녀였던 B씨가 집 안에 있었고, 그때 김상우는 그 B씨에게 박씨의 자신을 후배라고 소개를 하면서 물건을 놓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에 속아서 박모씨의 동거녀였던 B씨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대로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준비해온 부엌칼을 사용하여 위협하고 결박한 뒤 B씨를 작은 방에 감금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날 10시 박씨가 귀가를 했죠. 그때 김상훈이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박씨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집 안쪽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아,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거죠. 밖에서 술이나 한잔하자 라고 말하면서 김상훈을 밖으로 데려나오려고 했지만 김상훈은 박씨를 붙잡고 곧장 얼굴과 목 등의 부위를 10여 차례 찔러 현장에서 바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 후 집으로 귀가한 17세 큰 딸과 16세 작은 딸까지 함께 인질로 삼게 됩니다. 김상우는요, 자녀들의 애 엄마와 혼인관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애 엄마인 최씨가 김상훈에게 이혼 통보를 하게 된 거죠. 헤어지자고. 그의 격분한 김상훈이 최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 씨의 전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박 씨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까지 볼모로 삼아서 최 씨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려 하였으나 마음이 돌아섰나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용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김상훈의 범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질극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 최 씨, 아이들 엄마죠, 전화를 직접 겁니다. 걸어서 하는 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집으로 와서 너의 잘못을 빌어라.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잘은 모르겠으나, 아, 이 최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죠. 출동한 경찰을 확인한 김상훈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16세인 작은 딸을 살해하게 됩니다. 총 2명을 살해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김상훈의 말은 이래요. 아이 엄마가 자신에게 장난질을 끝까지 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이 엄마가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작은 딸을 살해했다는 것인데, 부엌칼로 작은 딸을 찌르고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있거든요. 국과수에서 부검을 한 겁니다. 부검을 하고 나니 살해당한 작은 딸의 몸속에서 김상훈의 체액이 발견된 겁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큰딸의 진술을 나중에 들어봤을 때 김상훈이 이랬다고 해요. 작은 딸을 살해하기 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하고 작은 딸에게 사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더러운 짓거리를 한 게 바로 김상훈입니다. 이로써 김상훈에게 인정된 범죄 혐의는 인질 살해, 강간, 감금 등이고, 2015년 8월 21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1월 29일 2심 재판부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이후 같은 해 5월 9일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잠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어차피 사건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판결에는 정상을 참작해줄 수 있는 감경사유라는 게 존재를 하고 또 반대로 가중사유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상을 참작해주는 감경사유가 납득이 안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상훈이 순순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했다. 두 번째로, 아내의 이혼 통보로 인한 분노 때문에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세 번째, 피살자가 두 명에 그쳤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게 뭐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순순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했다. 이건 절대 아니죠. 왜냐? 김상훈이 작은 딸을 강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이다. 또한 애초부터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이 일어난 것은 경찰과 아이들 엄마가 자신을 자극한 것이고 분노케 하여 이렇게 일이 된 것이다 라고 둘러댈 뿐만 아니라 5시간가량을 인질극을 펼쳤는데 그리고 나서 끝내 출동한 특공대로 인해 검거가 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자수죠? 체포가 된 거지 이게 어떻게 자수죠? 그리고 뭘 순순히 인정했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아내의 이혼 통보로 인한 극심한 분노 상태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정상 참작의 이유이다? 그러면 상대가 헤어지자고 말하면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정상 참작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자고 말한 게 잘못이네? 극도의 흥분 상태이다? 그럼 범죄를 저질러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극도의 흥분 상태니까? 아, 참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참담한 정상 참작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살자가 단 두 명에 그친 점. 세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서 다행이라는 건가요? 더 살해할 수 있었는데 두 명에서 그친 것은 그나마 나머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줬다는 겁니까 지금? 봐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작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을 참작할 사유라는 거죠.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새끼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다고 말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점이 또 정상의 참작이 된다. 잘은 몰라도 이 새끼가 저지른 범행의 전과 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저는 100% 쇼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그 재판장이나 또는 이 사건을 다룬 경찰관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이 새끼 한 짓거리를 보면 절대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새끼가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게 느껴지신 겁니까? 재판부에서는? 진짜 얘가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현장 검증을 할 때에도 소리를 치면서 애들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난동을 피질 않나. 씩 웃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떳떳하게 느끼고 자랑스러워하지를 않나. 경찰들에게 아니 왜 말을 못하게 막냐고 윽박을 지르질 않나. 그랬던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정말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야,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어차피 사형 집행도 안 하는 나라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뭐 똑같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뭐 우리나라는 뭐 사형제가 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형을 받더라도 무기징역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 맞고요. 단 제가 궁금한 것은 피살자의 수를 따져서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상 참작을 해주신 사유 네 가지가 모두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네 가지가 정상이 참작이 되지 않았다면 사형을 선고하셨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김상훈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어이, 김상훈이 무기징역 받으니까 좋냐? 어? 왜? 그래서 좀 사형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응? 너는 네가 저지른 짓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인간답지 못한 악마 짓거리인지를 너 스스로는 알잖아.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했으면은 판사님한테 판사님 무기징역 아닙니다 사형을 주십시오라고 네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는 반성 아니냐? 야, 그렇게 악마 짓거리 해놓고서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후회합니다 정상 참작 받으려고 쇼 부리고 야, 난 내가 봤을 때는 100% 쇼인데 야, 참 연기 잘했나 보다 어? 그냥 그만 살아 어? 야, 그리고 너는 환생도 하지마 여기까지야 어? 알지? 카트 그냥 끝내 뭐하러 사냐 어?
참담합니다. 고인이 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디 다시 태어나셨을 땐 아픔 없는 곳에서 꼭 행복하게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본부의 스네이크 장이었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